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이 기다려야 하는 그런 토지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경매 토지를 사는 이유는 싸게 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양이 조금 예쁘지 않고 사람들의 인기가 없고 접근이 좀 어려운 토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여러 번 되도록 기다렸다가 정말 싼 가격에 살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바로 요 토지가 이번 경매의 물건입니다. 바로 아래 보시면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죠? 물론 이 물로 우리가 계곡에서 사람들이 놀 만한 그런 물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농사를 짓는데 이용하는 물로는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포장된 도로가 지나가고 있고요. 포장된 도로와 접해 있는 이 삼각형 모양의 토지입니다. 이 삼각형 모양의 토지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주위를 보시면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고 포장된 도로와 접하고 있어서 차량 진입에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처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주말농장으로 쓰시기에는 손색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토지는 우리가 건물을 짓거나 집을 짓거나 그런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주말농장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가까우신 분들이 이 경매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경매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타경 102294 물건번호 2번이고요. 대구지방법원 대구 1개에서 진행이 됩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같은 사건 번호에도 물건번호가 있다면 반드시 입찰할 때 물건번호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매각기일은 8월 22일 오전 10시이고요. 소재지의 주소는 경북 영천시 부간면 장리 607입니다. 지목은 답이고요. 아까 사진에서 보면 현황 전이지만 지금 지목은 답, 논이에요. 평수는 56.87평입니다. 평수가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니지만 농막을 하나 놓고 그리고 차량을 하나 주차를 해놓고 주말 농장으로 한 가족이 쓰기에는 충분한 토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2차 때 한번 낙찰이 됐었어요. 1차는 유찰이 되었다가 2차 때 단독 입찰로 낙찰이 되었었는데요. 불허가 났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을 제출하지 못했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3차, 4차, 5차까지 유찰이 되다가 6차에 8월 22일 가격은 165만 7천 원이 최저 매각 가격입니다. 1,600만 원도 아니고 160만 원대 토지를 나의 주말 농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이죠? 165만 7천 원을 신용대출을 받게 되면 약한 달에 2만 원 정도 이자만 내면서 충분히 이 땅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싼 토지가 왜 계속 유찰이 됐을까요? 이유는 여기 토지 이용 계획 농림지역에 있습니다. 원래는 농림지역에 302평, 즉,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는 비농업인이 이 토지를 구입할 때 주말농장의 목적으로 구입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LH 사태 이후로 지금 농지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10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는 농림지역에서 주말농장으로 구입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농림지역에서 비농업인이 토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1000제곱미터, 평수로 계산하면 약 302평 이상을 소유해야지만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평수가 56.87평밖에 안 되잖아요. 비농업인이지만 부모님께 농지를 받았다거나 혹은 본인 명의로 다른 지역에 뭐 계획관리 지역이든 도시 지역이든 농지가 원이나 답이 246평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토지를 추가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합쳐서 302평이 넘으면 비농업인도 농림지역에서 땅을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걸잘 이용한다면, 이런 점을 잘 이용한다면,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사시는 분이 주변에 가까운 토지를 사고 싶은데 가격이 다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면 농림지역 가격이 조금 싸니까 농림지역 토지와 함께 지방에 있는 계획관리 농지를 함께 구입을 하면서 평수를 302평을 합산을 넘겨버리면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농지는 임대를 주거나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농지를 본인이 농막을 놓으면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폭 2.5m 내외 농로와 접하고 있다. 그런데 포장된 도로이기 때문에 차량 통행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본인이 정부24에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을
먼저 발급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 경매를 통해서 모두 소멸되는 채권 금액들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법이 바뀌면서 이 땅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채권 금액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금액으로 낙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조건을 부합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따라서 이번 6차에서도 유찰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내가 해당이 된다면 입찰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농사를 짓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땅이에요. 그리고 농막이라든지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주말 농장으로 사용하시기에는 괜찮아 보이는 땅입니다. 물론 아유 60평도 안 되는 땅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농지를 낙찰을 받았을 때 6평이 약간 넘는 땅을 받았거든요. 아, 요 정도면 뭐 차도 좀 놓고 비닐하우스도 치고 이런 생각하고 받았는데 제가 이걸 관리 못하는 사이에 몇 주 안에 가보면 잡초가 너무 무성하게 자라있고 막 옆에 땅까지 넘어가서 옆에 땅 주인분한테도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농사를 처음 지으시는 분들께는 이런 땅 규모가 적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사지을 물이 흐른다라는 건 농사 짓는데 굉장한 장점이 있는 거예요. 지도에서도 이렇게 물이 보이시죠? 농사지을 물이 만약에 가까이 없다면요, 이걸 계속 퍼다 나르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일이에요. 주위에 경로당도 보이고 버스 정류장도 보이죠? 경주에 사시는 분들이나 영천에 사시는 분들, 경산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포항에 사시는 분들까지도 충분히 주말 농장으로 사용하시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주 국립공원화가도 가까이 있네요. 주변 마을의 모습인데요. 조용한 시골 마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세가 굉장히 멋있고 주변은 다 농가주택 위주로 보이네요. 네, 오늘은 56평 농림지역의 땅을 보았는데요. 앞으로 몇 편은 이렇게 제한적이지만 조금 싼 가격에 땅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농림지역의 땅은 본인이 자격만 되신다면 땅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입찰을 하지 마시고 유찰되기를 몇 번 기다리셨다가 아주 싼 가격에 낙찰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